안녕하세요. 양준현 믹스 보이스 NOBS 보컬 프로그램의 저스틴 양 양준우입니다. 예,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또 팁을 또 드리려고 나왔어요. 카페 Q&A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또 외부에 강의를 나갔다가 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참고할 도움, 만한? 도움이 될 만한 보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라 생각이 들고 저희 카페가 계속 이제 활성화되면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결해 드려야 될 만한, 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뭐냐면, LODYSM님이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후두를 내리고 스케일 연습을 할 시에 약간 성대 뒤쪽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오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과도하게 후두를 내리려 한 덕분인지 모르지만 스케일을 해도 후두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네, 스케일을 하는데 후두가 안 움직인대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약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통증이 그리고 이런 통증이 있은 후에는 그냥 편하게 말을 해도 뭔가 성대가 쩍쩍 붙는다고 해야 하나 그런 감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 같은데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쪽 밑치가 딱딱하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후두를 내리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성대 뭐 후두 내리기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이.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과도하게 후두를 내리려 해서 오는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통증에 익숙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댓글에도 영어군이 후두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라면서 이제 우리 강 쌤께서 강의를 찍어준 내용이 있는데 그걸 또 링크를 걸어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파님께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성대에 관한 단어, 뭐 후두 내리기, 성대 내리기, 성대 당기기, 뭐 이런 내용들이 정말 좋지 않다. 정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한다. 예, 맞는 것 같아요. 공명에 관한 단어, 뭐 흉성, 부성, 비성, 그 외에 나쁜 건 아니지만 믹스보이스가 섞인다. 이런 단어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꾸 안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한다. 보컬 공부를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안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한다라고 이렇게 스파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스파님께서는 참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위아래 발성을 합니다. 로미오바피노 이렇게 로미오바피노가로 이렇게 그래서 성악에 관한 클래식적인 옛날의 책들에서 보면 이 눈과 눈썹을 들어라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런 당연히 그런 공명과 공간의 그 확장성 때문에 그 되게 많이 이렇게 책에 대한 내용이 맞아요. 네, 그 공간과 공명의 그 울림에 대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눈썹과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스케라 이렇게 들으라는 느낌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막 가요랑 막 뮤지컬이랑 막 섞여서 막 나오죠. 근데 뮤지컬이랑 저는 이제 뮤지컬 오페라도 해봤었고요, 성악 정통 성악도 해봤었고요, 테너도 전공을 했었고 이제 카운트 테너로 넘어왔고 넘어오면서 가요 쪽으로도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발성을 전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드릴게요. 성악은 위아래 발성을 하고요. 뮤지컬은 위아래 좌우 발성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요와 팝은 좌우 발성을 하죠. 예,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건 가요만 했던 사람이 가요를 가르치게 되면 위아래 발성이다, 좌우 발성이다, 그리고 위아래 좌우 발성을 다 쓴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성악을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좀 오류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자는 좌우 발성을 하는데 성악을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보통 위아래 발성을 하면서 공간 확보에 대한 느낌과 공명감을 되게 많이 얘기하죠. 그죠? 요즘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NOBS에서 말씀드리는 공명 위주의 발성이 아니라 성대 위주의 발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보통 전부 다 클래식 기반의 발성법을 가르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악적인 부분에서 가요를 대입하려고 그러면 되게 많은 오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리어 테너만 따지더라도 하이시, 하이체 뭐 이렇게 3옥 도만 내더라도 되게 잘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유명한 팝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 뭐 3옥 A 뭐 3옥 B플랫 막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요의 좌우 발성을 했었을 때가 성대 위주의 발성을 했었을 때가 훨씬 더 높은 고음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위아래 발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소리의 위치가 그 책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요. 이런 그림들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들이 되게 크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들이 되게 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음역에 좀 제한이 많이 걸리게 돼요. 쉽게 말하면 눈속과 미간도 올라가고 이 공간에 대한 느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성대에서 쉽게 말하면 그림을 따졌을 때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거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두성을 내라 뭐 돌려서 내라 이런 느낌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쉽게 고음을 낼까요? 다이렉트로 여기서 압력으로 받쳐서 쭉 이렇게 성대의 그 조절만으로 소리를 냈을 때가 훨씬 더 고음을 내기 쉽다라는 거죠. 물론 클래식 발성을 했던 사람들도 고음에 갔을 때는 이 성대를 씁니다. 예, 물론 저음일 때도 성대를 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명의 느낌이 크냐, 성대의 느낌이 크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대는 다 이 압력을 맞춰서 소리 내면 성대는 다 떨려 소리 납니다. 예,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클래식 기반으로 소리를 냈을 때는 당연히 위아래 발성을 하기 때문에 느낌이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만약에 가요를 가리키게 된다면 좀 더 이 위아래 발성을 하면서 위아래로 공간을 많이 확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내려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후두가 이렇게 내려가죠. 보세요. 위아래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라우쉔 이렇게 라 히암 이렇게 이렇게 소리 내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후두가 내려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후두를 내려라, 성대를 내려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가요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 내용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좌우로 벌리고 물론 이제 성악가의 약간 마스케라와는 다르지만 인사이드 스마일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성대는 안정이 되고요. 물론 플러스 저희가 말했던 지탱 유지 압력을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지만 이 성대가 쉽게 말하면 활용을 하게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정화가 된다라는 게 뭐냐면 억지로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발음에 따라서 노래에 따라서 뭐 고음을 냈을 때 이 성대가 딸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성악은 계속적으로 위아래 발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후두가 안정돼 이렇게 내려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가요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후두 내리기, 뭐 성대 내리기, 뭐 성대 당기기, 후두 당기기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가요를 하고 팝을 하는 가수들을 준비하는 연습생들, 네,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후두 당기기와 성대 당기기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인사이드 스마일과 지탱 유지, 그리고 압력을 성대를 컨트롤하는 이 압력을 배우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된다라는 것이 또 뭐 거기 여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에 맞게끔 쓰인다라는 거죠. 그 발음에 맞게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그 성대에 대해서 후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성대는 뭐 당긴다고 당겨지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냥 다만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NOBS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선생님들이 시범을 보여주고 계속적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스케일로 바꿔주죠. 네, 그런 훈련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뭐 저렇게 이렇게 해봐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버리면 좀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선생님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스파님께서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후두 내리는 거는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악을 했었을 때 탁구공을 입에 물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오래 못 묵니다, 절대. 왜냐면 입에서 막 침이 흐르기 때문에 절대 탁구공을 오래 못 물어요. 그래서 저도 후두를 억지로 내보려고 했고 막 이렇게 그 성악 비슷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해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세 가지를 전부 다 해보니까 지금 가르치는 직업을 가져보니까 너무나 달라요.